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스타일 툴바의 스타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은 디멘션 툴바와 어노테이션 툴바의 기능을 디폴트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먼저 디폴트 타입을 알아보기 위해 스타일의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스타일에는 다음 세 개가 디폴트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넥스트를 선택하십시오. 유저 디폴트 프로퍼티즈를 선택합니다. 치수를 생성해 유저 디폴트 값으로 지정하기 위해 디멘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치수를 생성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치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생성한 디멘션이나 텍스트 등을 그래픽 프로퍼티즈 툴바에서 그룹 또는 개인 사용자가 원하는 디폴트 값으로 변경하여 유저 디폴트 프로퍼티즈의 디폴트 값으로 지정합니다. 생성한 치수의 컬러를 변경해 유저 디폴트 프로퍼티즈의 디폴트 값으로 지정하기 위해 라인 컬러의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디폴트 값으로 지정할 컬러를 바탕을 클릭합니다. 생성한 치수를 유저 디폴트로 지정하기 위해 치수를 선택한 뒤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릅니다. Set as default를 선택합니다. Only user default properties. Only user default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을 Only user default properties로 선택한 다음 Dimension 아이콘을 클릭해 치수를 생성합니다. 치수를 생성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치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바탕을 클릭합니다. Only user default properties는 user default properties의 하위 개념으로 user default properties와 같은 default 값으로 치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CATIA default properties를 선택하기 위해 스타일의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CATIA default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을 CATIA Default Properties로 선택한 다음 Dimension 아이콘을 클릭해 치수를 생성합니다. 치수를 생성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치수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바탕을 클릭합니다. CATIA Default Properties를 선택해 생성한 치수가 CATIA Default 값으로 치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xt를 클릭하시면 설정된 Default 값을 모두 지우고 기본 값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된 Default 값을 기본 값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메뉴 바와의 Tools를 선택합니다. Reset All Defaults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은 그룹 또는 팀별로 설정되어 있는 치수나 문자를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